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준모 강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은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린 원판에서 코지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정리를 증명할 때, 열린 원판이 갖고 있는 어떤 기하적인 성질을 사용했는데, 그 기하적인 성질이란 게 어떤 것이었죠? 그쵸? 바로, 복속평면에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근데 이 직사각형에 둘레가 이러한 열린 원판 안에 들어가면은 그럼 이 직사각형 전체가 이 열린 원판 안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열린 원판의 기하적인 성질을 우리가 코지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보다 더 일반적인 영역인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오늘 시간에 정의하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지 정리를 증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위의 명제를 이 단순 연결 영역에 대해서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 연결 영역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복사평면에 어떤 오메가라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오메가 안에 있는 이미 표곡선 감마에 대해서 이 감마의 내부가 오메가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영역 오메가를 단순 연결 영역, 영어로는 Simply Connected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당연히 표곡선이므로 여기서 표곡선 감마를 우리가 어떤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러한 직사각형의 둘레를 포함하는 어떤 Simply Connected 그런 region이 있다면은 그럼 이것의 정의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의 내부 또한 이 오메가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지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했던 열린 원판이 갖는 기하적인 속성을 일반화시킨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순 연결 영역에서 코지 정리가 성립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표곡선에 대해서 다 이러한 성질이 만족될 필요는 없고 그냥 직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만 이러한 성질이 만족돼도 코시 정리를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단순 연결 영역의 정의에는 반드시 모든 표곡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성질이 만족되어야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단순 연결 영역에 의해는 어떠한 보기들이 있는지 같이 보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단순 연결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는 바로 위와 같은 정의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던 열린 원판 같은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열린 원판 내부에서 어떤 임의 표곡선을 뭐 아무렇게 하나 잡아주고 나면은 그럼 이 표곡선의 내부는 열린 원판 안에 있겠죠.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열린 원판이 바로 단순 연결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별꽃 모양의 영역도 단순 연결 영역이 되는데,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 임의의 표곡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주고 나면은, 그럼 이 표곡선의 내부 역시 이 별꽃 모양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런 별꽃 모양의 영역도 단순 연결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순 연결 영역의 예로는, 복사평면에서 이렇게 음의 실수축을 제거하고 남은 이런 영역 또한 단순 연결 영역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임의 표곡선을 그린다면은 그럼 이 표곡선의 내부는 바로 이와 같은 보라색 영역 안에 들어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이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 어떤 임의 표곡선이 있을 때그 표곡선의 내부 또한 단순 연결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표곡선 감마가 있을 때이 감마의 내부를 복소평면으로 가는 감마를 유니서클가 대응시켜주는 어떤 홈오머피즘 F를 하나 잡고 그리고 유닛 디스크에 F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는 감마의 내부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러한 함수 F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르단 숀플라이 시어럼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표곡선의 내부는 항상 D라는 그런 유닛디스크랑 화면 올색한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열림 오판은 항상 단순 연결 영역이죠. 그쵸? 그리고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위 정에서도 살펴봤듯이 위상수학적인 그런 개념이니까 화면 올색심에 대해서 불변일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 D라는 열림 오판이 단순 영역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표곡선 감마의 내부도 단순 연결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 연결 영역들의 예를 살펴봤는데, 근데 이와 같은 예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영역이 다 단순 연결 영역이 될것 같죠. 그쵸? 하지만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그런 영역들도 있는데, 그럼 어떤 영역들이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지 같이 한번 보기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복사판면에서 어떤 한 점을 뺀 이런 영역을 들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빠진 점을 둘러싸는 어떤 표곡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그럼 이 표곡선 내부에는 이 빠진 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표곡선 내부가 이렇게 복사판면에서 한 점을 빼준 이런 영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렇게 복사판면에서 한 점을 빼준 이런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도넛 모양으로 생긴 이런 영역도 단순 연결 영역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있는 구멍을 둘러싸는 어떤 표곡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그럼 이 표곡선 내부에는 이렇게 도넛 모양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따라서 이 표곡선 내부는 이 도넛 모양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 또한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그러한 영역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단순 연결 영역의 예로는 이런 십자가 모양의 영역에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십자가를 빼준 이런 영역도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그러한 영역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작은 안에 있는 십자가를 둘러싸는 표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그럼 이 표곡선 내부는 안에 있는 빠진 그 하얀색 십자가를 포함하므로 따라서 이 표곡선의 내부는 이 분홍색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그러한 예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위에 단순 연결 영역의 정의에서 만약에 이것의 정의를 모든 표곡선이 아닌 임의의 직사각형의 둘레가 오메가에 들어갈 때이 직사각형의 내부가 오메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단순 연결 영역을 정의했다면은 그럼 이러한 분호색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분호색 영역에서 어떠한 직사각형을 잡더라도 그 직사각형의 내부는 항상 이 분홍색 영역 안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쵸? 근데 우리는 위에서 단순 연결 영역의 정의를 직사각형의 둘레만이 아닌 모든 표곡선에 대해서 다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영역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보라색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위의 정의를 모든 직사각형에 대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표곡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연결 영역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 영역 안에 이와 같은 구멍이 없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지 정리를 증명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위의 명제를 열린 원판이 아닌 단순 연결 영역에 대해서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메가가 어떤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F가 이 오메가에서 정의된 어떤 연속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오메가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직사각형 R에 대해서 F가 R에 둘레를 따라서 선적분해준 그 선적분 값이 항상 0이 된다면은, 그럼 이 원래 함수 small f는 오메가에서 어떤 원시 함수 라지 F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정리를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오메가에 있는 어떤 원소 W 제로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총 3단계로 증명할 건데,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면은, 오메가에 있는 이미의 원소 G에 대해서 위에서 잡아준 W 제로랑 그리고 G를 이어주는 오직 수직선과 그리고 수평선만으로 구성된 어떤 연속인 곡선, 감마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감마치가 수직선과 그리고 수평선만으로 구성되는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런 곡선, 감마치를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강에서 모든 리전은 항상 패스 커넥티드 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오메가에 있는 어떤 두 점, P랑 Q를 잡으면은 그런 그두 점을 잇는 연속인 곡선은 반드시 존재해서 그 곡선으로 우리가 감마 G를 잡아주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오직 수직선과 그리고 수평선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연속인 곡선을 찾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곡선 역시 이두 점을 잇는 연속인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이 둘을 이어주는 그런 연속인 곡선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주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죠. 오메가라는 영역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홍색으로 색칠해진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에서 이렇게 W 제로라는 점을 이쯤에서 하나 잡고, 그리고 이 오메가에 있는 다른 점 G가 이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영역이 항상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 둘을 이어주는 어떤 연속인 곡선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곡선을 이용해서 W 제로랑 G를 오직 수직선과 수평선만을 이용해서 둘을 연결해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곡선을 이용해서 그러한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이루어진 곡선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잘안 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이 영역 안에 있는 유한계의 원들을 그릴 것인데, 어떻게 원들을 그릴 것이냐면은 그 유한계의 원들의 합이 이 곡선을 전부 다다 덮고, 그리고 이 원들은 원래 영역 안에는 다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원들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잡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원들을 이용해서 이 W 제로랑 G를 잇는 오직 수직선과 수평선으로만 구성된 그러한 선분을 찾아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말을 할수 없는 여러분들의 딱한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대신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두면 좋은데, 이러한 원이 있고, 이 원에 있는 어떤 의미의 두 점, P랑 그리고 Q를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를 지나는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그리고 P를 지나는 수평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Q를 지나는 이러한 수직선을 이렇게 긋고, 그리고 Q를 지나는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P랑 Q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또 다른 두 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근데 한 점은 이렇게 원 바깥에 있는 방면에, 하지만 다른 한 점은 이렇게 원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원 안에 있는 두 점을 잡았을 때그두 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다른 두 점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두점중 적어도 하나는 다시 원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편의상 좌표 표면의 좌표로 나타내서 0,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원 안에 있는 다른 두 점을 PQ를 X1, Y1 그리고 Q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의 제곱보다 더 작을 것이고요. 그리고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역시 아래 제곱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P랑 Q라는 점 모두 원 내부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P랑 Q라는 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어서 생기는 다른 두 점의 좌표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그림상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x1, y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x2, y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두 점이 모두 원 바깥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1, y2라는 이 점이 원 바깥에 있다면은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r보다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의 제곱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x2, y1이라고 하는 이 점, 또이점 역시 원 바깥에 있다면은 그럼 이 점과 원점의 거리는 r보다 더 커서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역시 r의 제곱보다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것은 x1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이 r의 제곱보다 더 크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것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의 제곱보다 더 작고, 그리고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r의 제곱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2의 r의 제곱보다 더 작아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은 2의 r 제곱보다 2의 r 제곱이 더 작다라는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즉, 이 x1, y2라는 이러한 점과 그리고 x2, y1이라는 이러한 점이 동시에 원 바깥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두점중 적어도 하나는 원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또한 우리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P에서 Q로 가는 교물을 이렇게 한 번은 위로 가고, 그리고 다음 한 번은 옆으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택해서 P에서 Q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P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위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P에서 Q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P에서 Q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P랑 Q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어서 생기는 그두점 중에서 한 점은 원 내부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원 내부에 있는 점을 지나는 그러한 경로를 택해서 가준다면은 그럼 그 경로는 바로 원 내부에 있는 그러한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 W0로부터 G까지 가는 경로를 오직 수평선과 수직선만을 이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먼저 W0를 지나는 수평선과 그리고 수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만나는 그 교집합에 있는 어떤 임의의 아무 점이나 하나 제가 뽑아서 그것을 G1이라고 두고, 그리고 G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G1을 지나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제가 설명한 것에 의해서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서 새로 생기는 두점중 적어도 한 점은 원의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이 점이 원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점이겠죠. 그렇죠? 그럼 W0에서 G1으로 가는 경로를 이 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경로를 잡아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로는 당연히 원 안에 있는 그러한 경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이 만나는 교집합에 있는 아무 점을 하나 잡아서 이 점을 G2라고 하고, 그리고 G1에서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렇게 긋고, 그리고 지표에서도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은 후에 새로 생기는 점 중에 원 안쪽에 있는 점에 따라서 G1에서 G2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로 역시 이두 번째 원 안에 있는 그러한 경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원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거꾸선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거꾸선들을 전부 다 이어주면은 그럼 그 곡선은 바로 W제로부터 그리고 G까지 오직 수평선과 수직선으로만 구성된 그러한 곡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거꾸선들은 전부 다원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원이 이 전체 오메가 영역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원을 잡아줬으니까 이 거꾸선들로 이루어진 곡선 역시 오메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곡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잡고자 하는 감마지를 바로 이러한 곡선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이거 맞나요? 다른 게 있다고요? 아, 그럼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강좌 문의 게시판에 적어주십시오. 한번 제가 보고 만약에 맞다면은 제가 그분을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랑은 다르게 풀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G1은 이렇게 잡지 않고 이 교집합에 있는 이 정도로 잡아서 이 W0랑 G1을 이렇게 이어주고 이 G2도 이 교집합에 있는 다른 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것과 이렇게 이어줘서 경로를 잡고 저랑은 다른 경로를 잡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분은 도저히 칭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완벽한 표절이니까요. 이런 거 올리시면 제가 표절로 간주하고 엄청 놀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기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W0랑 그리고 G를 오직 수평선과 그리고 수직선만으로 있는 어떤 연속인 곡선, 감마 G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곡선을 찾기 위해서 빨간색 곡선, 즉 W0랑 그리고 G를 이어주는 어떤 연속적인 곡선이 필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곡선이 먼저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영역은 항상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W0랑 그리고 G를 이어주는 어떤 연속적인 곡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연속적인 곡선을 감마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감마라는 이러한 곡선은 0,1이라는 이러한 폐구간에서 오메가로 가는 연속함수인데, 근데 이 오메가의 시작점이 W0고, 그리고 이 오메가의 끝점이 G가 되는 그러한 연속적인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0,1이라는 이러한 6의 닫힌 구간은 컴팩트 셋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연속함수는 컴팩트 셋으로 불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0,1을 감마에 의해서 보내준 이 이미지는 복사 평면에서 오메가에 들어가는 컴팩트 셋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곡선에 있는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우리는 이 x에 어떤 오픈 네이버후드 dx rx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오픈 네이버후드냐면은 바로 오메가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오픈 네이버후드 이렇게 dx rx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면은 이 오메가가 오픈 셋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마다 이렇게 오메가에 들어가는 오픈 네이버 후드를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곡선 감마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바로 이 곡선 안에 있는 모든 점 x들에 대해서 위에서 우리가 잡은 xm 오픈 네이버 후드들의 전체 유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x들의 그 오픈 세트의 전체 유니온이 바로 이 감마라는 곡선의 하나의 오픈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감마라는 그런 곡선의 이미지가 컴팩트 셋이 된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X의 오픈 네이버 후드 중에서 유한결만을 뽑아서
그것의 유니온만으로도 이 감마의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한계의 X의 오픈 네이버 후드들을 뽑아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더 추려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 중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럼 나머지 것들로는 이 감마를 다 덮을 수 없도록 해주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 오퍼셋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퍼셋트를 이 곡선 감마를 덮는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해가지고 D, X1, R1, D, X2, R2 따따따 해서 D, X, N, R, N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중 어떠한 XI에 대해서도 D, XI, RI라는 이런 오픈셋과 그리고 이 곡선 감마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죠? 만약에 이둘중 어느 하나라도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은 그럼 우리가 이 오퍼셋 중에 그 오퍼셋을 빼버려도 이 곡선 감마를 덮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N개의 오픈 볼드를 잡아줄 때이 것들이 이 감마의 이미지를 덮는 최소의 개수의 오픈 볼드로 잡아줬으므로 이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이 곡선 감마를 다 덮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아이들마다 XI의 이런 오픈 볼드과 그리고 곡선 감마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붙어 있는 그러한 오픈 볼드들은 항상 교집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오픈 볼드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이 오픈 볼드들은 감마의 원소를 각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마의 원소를 우리가 감마 A라고 하고, 그리고 이두 번째 옆에 있는 그 오픈 볼에 있는 감마의 원소를 우리가 감마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픈 볼드를 잡아줄 때 감마의 순서에 따라서 이 오픈 볼들의 순서를 정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이 처음에 있는 이 오픈 볼이 바로 감마 0을 포함하는 그런 오픈 볼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오픈 볼이 감마 1을 포함하는 그런 오픈 볼이 되도록 그렇게 이 XID들의 오픈 네이버 후드들을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편의상 우리가 이첫 번째 오픈 볼을 D1, 그리고 두 번째 오픈 볼을 D2라고 한다면은, 그럼, A,B라는 이러한 6의 닫힌 구간을 감마에 의해서 보내준 이러한 이미지는 D1과 D2의 유니온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D1과 D2가 이렇게 서로 디스조인트 하다면은 그럼 감마가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 D1과 D2의 유니온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D1과 D2는 서로 디스조인트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 직관적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A,B라는 이러한 구간은 연결 집합이고, 그리고 감마라는 이런 함수는 연속 함수이므로, 연속 함수는 연결 집합을 다시 연결 집합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은 연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D1과 D2는 둘다 열린 원판이므로 이 각자는 다 연결 집합이 될 것인데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디스조인트 하다면은 그럼 이 연결 집합은 이중 어느 한 연결 집합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는 모순입니다. 만약에 이 감마의 A,B의 이미지가 D1에 들어간다면은 그럼 이 D1은 뭘 포함하냐면은 바로 감마 B를 포함하게 될 것인데, 근데 이 감마 B는 D2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감마의 이미지가 D2에 포함된다면은 그럼 D2는 감마 A를 포함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D1과 D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D1과 D2가 서로 서라면은 이런 모순이 발생하므로 우리는 D1과 D2는 이것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오픈물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그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골라준 이러한 오픈물들이 위 그림에서 이러한 파란색 원들과 대응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X1의 R1 반경에 있는 이러한 오픈 디스크에서는 이렇게 W0라는 점을 뽑고 그리고 X1의 오픈 네이버 코드랑 그리고 X2의 오픈 네이버 코드의 교집합에 있는 그러한 데서 G1이라는 점을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0랑 W1은 다 X1의 오픈 네이버 코드 안에 있는 점이니까 이두 점을 이원 안에 있는 어떠한 꺾은 선으로 이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X3의 오픈 네이버 코드를 또 찾아줄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 X2의 오픈 네이버 코드랑 이 둘의 교집합에 있는 어떤 이미지점을 우리가 G2라고 한다면은 G1과 G2는 이 X2의 오픈 네이버 코드 안에 있는 점이니까 G1과 G2를 어떤 꺾은 선으로 또 이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꺾은 선이냐면은 이 X2의 오픈 네이버 코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꺾은 선으로요. 그렇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 이러한 꺾은 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루룩 다 이어서 맨 마지막에 XN의 오픈셋에서 우리가 G라는 점을 뽑고 이 W0부터 시작한 이런 점들을 이런 꺾은 선으로 다 이어준다면은 그럼 그렇게 이어진 이 꺾어진 연결선들은 바로 이 XI들의 오픈 네이버 코드들의 유니온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X의 오픈 네이버 코드들은 우리가 잡을 때 오메가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오픈셋을 잡아줬으니까 이 유한계 오픈셋들의 유니온은 오메가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W0부터 G까지 이어준 이러한 꺾은 선들은 다시 오메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꺾은 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스텝 1에 나오는 W0랑 그리고 G를 오로지 수평선과 그리고 수직선만을 이용해서 이 둘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 꺾은 선을 바로 감마 G라고 두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증명을 감안해 보면은 먼저 기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림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증명을 할수 있었을까요? 뭐할 수는 있었겠죠. 그냥 수직을 쭉 늘어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증명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다 두고 이렇게 수식을 전개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못 보고 수식만 이해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다면은 굉장한 이해의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수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기하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기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메가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라지 F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고 하는데, 즉, 이 스몰 F를 위에 스텝 1에 나온 W0랑 그리고 G를 이어주는 오직 수평선과 수직선만으로 구성된 그러한 곡선에 따라서 선적분해적 값으로 이 라지 F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 라지 F는 잘 정의가 되는데요. 즉, 스텝 1에서 잡아준 W0랑 그 G를 수평선과 수직선만으로 이어주는 그런 감마 G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곡선에 따라서 이 스몰 F를 적분해 줘도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스텝 2에 나오는 이 내용의 증명 또한 한번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메가라는 영역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어떠한 점 W0가 한이 정도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오메가에 있는 다른 점 G를 이렇게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텝 1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W0랑 G를
오지, 수평선과 그리고 수직선만을 이용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곡선은 하나는 감마 1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감마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몰 f를 감마 1에 따라서 선적 보내준 값과, 그리고 이 스몰 f를 감마 2를 따라서 선적 보내준 값은 서로 같아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 공통된 값으로 정의한 f g라는 이런 함수의 값이 이 W0랑 그리고 G를 이어주는 이러한 선분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감마1과 감마2가 만나서 생기는 그 내부의 도형을 작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나눠서 쓰려고 하는데, 즉, 이런 식으로 이두 곡선 내부에 생기는 모양을 작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그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R1, R2, R3, 이런 식으로 R11까지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둘레는 전부 오메가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조건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했으므로 이 각각의 Ri들은 전부 다 오메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정리의 과정에서 함수 f는 오메가에 들어가는 임의의 직사각형의 둘레를 따라서 접근해주는 그 선적분 값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였으므로 이 Ri의 둘레를 따라서 함수 f를 접근을 해준다면 이 선적분 값은 항상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매개화되어 있지 않은 기하적인 모양만 나와 있는 폐곡선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접근해 줄 때는 그 폐곡선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러한 매개화를 아무거나 잡아서 그 매개화를 따라 F를 접근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폐곡선 C가 있을 때 함수 F를 마이너스 C를 따라서 선적 보내준 것에 이것의 정의를 함수 F를 C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러한 매개화를 택해서 선적 보내주는 그런 값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C는 C의 역향치에 매개화이므로 이 값은 뭐가 될 것이냐면은 바로 F를 C에 대해서 선적 보내준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Ri의 둘레에 대해서 이 F를 선적 보내준 이 값이 0이었으니까 우리는 이 F를 Ri의 둘레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러한 역향 재매개화된 곡선에 대해서 선적 보내준 값도 역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직사각형 Ri의 둘레를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어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곡선에 따라서 F를 선적 보내주는 이런 값들을 전부 다 더해준 이러한 접근값을 생각할 것인데, 근데 이 각각의 그 선적분 값들이 전부 0이므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준 이 값도 0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직사각형의 둘레를 도는 방향을 각 직사각형들마다 잘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직사각형의 둘레를 따르는 선적분들을 전부 다 더해준 그러한 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직사각형의 둘레를 도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Ri라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을 때이 직사각형의 윗부분이 빨간 색깔, 즉 감마2의 1부라면은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도는 방향을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이 윗부분이 만약에 파란 색깔, 즉 감마2의 1부였다면은 그럼 그때 우리는 이 직사각형 Ri의 둘레가 도는 방향을 마이너스, 즉 시계 방향으로 주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여덟 번째 직사각형처럼 그 윗변의 길이가 이렇게 검은 색깔의 선분으로 칠해져 있으면 어떡하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즉,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만약에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윗부분이 검은 색깔로 칠해져 있다면은, 그럼 이 윗판에 그 3분의 1을 또 포함하는 또 다른 직사각형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검은 색깔로 칠해준 것들은 안에 있는 모양들을 이렇게 조각내주기 위해서 칠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 부분을 포함하는 또 다른 직사각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조각을 내보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R1이고 이 부분이 R2.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도 또 검은색이 나오면은 그럼 이 부분과 인접한 또 다른 직사각형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직사각형은 이렇게 잡아서 또 한번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끝에 있는 이 3분의 그 색깔이 언젠가는 파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해지는 그런 선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칠해지는 그 선분을 윗판으로 갖는 그러한 직사각형을 우리가 R1이라고 두고, 나머지 것을 R2, 나머지 것은 뭐 R3,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직사각형에 들어서도 우리가 방금 한 이런 작업들을 계속 다 해준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감마1과 감마2의 내부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직사각형들로 쪼개줄 때, 그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가장 윗단이 빨간색 혹은 파란색 곡선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직사각형들로 채우고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여기서 R8을 이렇게 잡았냐고요?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사각형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제가 모든 직사각형의 그 윗판을 파란색 혹은 그 빨간색 곡선만 나오는 그런 곡선들로만 잡았다면은 그런 여러분들은 별 의심 없이 그냥 이러한 직사각형의 그 윗변은 파란색 혹은 빨간색이 되어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 R8을 일부러 이렇게 윗변이 검은색 선분이 되도록 잡아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저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잡아준 이 여덟 번째 직사각형과 그리고 아홉 번째 직사각형의 분할을 좀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바로 이렇게 잡아서 이 직사각형을 여덟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직사각형을 아홉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사각형이랑 그리고 세 번째 직사각형의 경계도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은 이렇게 검은선을 그어서 이 부분의 직사각형을 우리가 R2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직사각형을 R3라고 둔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준 모든 직사각형들은 그 윗변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각의 직사각형들마다 이러한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직사각형들마다 그 직사각형의 둘레가 이러한 방향을 따른다고 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F를 적분한 다음에 그 적분 값들을 전부 다 더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I 번째 그 직사각형의 윗변의 그 색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빨간 색깔이라면은 그럼 플러스를 택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윗변의 그 색깔이 파란색이라면은 마이너스를 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랑 그리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에 따라서 적분해줄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첫 번째 직사각형이랑 두 번째 직사각형의 윗변은 둘다 빨간색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매개하를 찾아서 그 곡선을 따라서 적분해주는 그런 적분값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곡선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R1의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싸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R1의 둘레 역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R1과 R2가 만나는 접하는 이 선분에서 한 번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또한 번은 아래쪽으로 따르는 이런 선분들을 따라서 적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작품들은 서로 상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작품 값은 그것의 남는 부분인 바로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 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R3의 두 배를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작품 값을 또 더해준다면은 그럼 R3의 윗판의 색깔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매개를 따라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럼 R3랑 R2가 겹치는 이 부분에서 한 번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이러한 선적분 값이 나오니까 이두 선적분은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여기에다가 R3의 둘레를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선적분 값을 더해준 값은 다름 아닌 이러한 곡선을 따르는 그러한 F의 선적분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직사경의 둘레를 따라서 선적분해준 그 값도 더해준다면은 그럼 이네 번째 직사경의 윗변 역시 빨간색이므로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R4랑 그리고 R3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한 번은 위로 가고 그리고 한 번은 아래로 가는 그러한 경로가 나와서 이 둘의 선적분이 서로 상쇄가 되므로 이네 개의 선적분을 다 더해준 값은 다름 아닌 이러한 곡선을 이 방향대로 따라서 선적분해준 그러한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섯 번째 직사경부터는 조금 다른데 왜냐면은 이 다섯 번째 직사경에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한 약속에 따라서 이 곡선 위에서 F를 선적분해준 것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곡선에 따라서 선적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준 그 선적분 값의 다섯 번째 직사경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F의 선적분 값을 더 더해준다면은 그럼 이러한 파란색 경로를 따라서 F를 선적분해준 값과 그리고 이러한 빨간색 곡선에 따라서 F를 선적분해준 그두 가지 선적분 값을 더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각각의 직사경에 적당한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들을 다 더해준 값은 바로 다름 아닌 F를 이와 같은 파란색 곡선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과 그리고 이 빨간색 곡선에 따라서 F를 선적분해준 값을 더해준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각 직사경에 둘레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각각의 직사경의 둘레에서 F를 선적분해 준 것들을 전부 다 더해준 이 값은 다름 아닌 F를 감마 1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것 플러스 그리고 F를 감마 2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것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감마 2는 W0부터 G까지 움직이는 원래 빨간색 곡선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F를 마이너스 감마 2에 대해서 선적분해준 값은 이것이 감마 2에서 선적분해준 그 값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더해준 이러한 선적분의 값이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F를 감마 1에 대해서 선적분해준 값이나 그리고 F를 감마 2에 대해서 선적분해준 값이나 서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W0로부터 G까지 가는 어떤 임의의 꺾은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곡선을 찾아서 small f를 적분해 준다면은 그럼 이 f라는 large f라는 이런 함수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large f(g)라는 이러한 선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잘 정의된 그런 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비록 저는 스텝 2를 그림으로만 증명을 했지만, 근데 그 증명 안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잘 관찰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에 증명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인 스텝 3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스텝 3는 바로 위 정리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스텝 2에서 잡아준 이 large f라는 함수가 바로 이 small f의 원시 함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스텝 3의 내용도 같이 우리가 기하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메가라는 영역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해져 있고, 그리고 이 오메가에서 W0라는 점이 이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점, G0를 한이 정도쯤에서 뽑고, 우리는 이 G0에서 우리가 스텝 2에서 정의한 함수 large f가 이 G0 근방에서 해석 함수고, 그리고 그 함수의 도함수가 small f가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잡아준 그 함수 large f가 오메가 전체에서 해석 함수이고, 그리고 그것의 도함수가 small f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G0 근방에서 오메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열린 원판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원판에 있는 어떤 임의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G0부터 G로 가는 두 가지 경로를 하나는 이렇게 감마3로,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감마2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두 경로가 서로 감싸는 영역을 우리가 직사각형 R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직사각형은 우리가 잡아준 이 G0 근방에 열린 원판 D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D를 잡을 때이 오메가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D를 잡았으니까 여기 직사각형 R은 오메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직사각형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 조건, 즉 오메가 안에 들어가는 그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그 직사각형의 둘레를 따라서 함수 F를 선적분해준 값은 항상 0이 된다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여기서 이제 둘레, 아래 둘레는 우리가 뭐로 쓸 수가 있냐면은 바로 감마 2 마이너스 감마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다름 아닌 감마 2 마이너스 감마 2F 마이너스 감마 3 F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F를 감마 2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주거나, 그리고 F를 감마 3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주거나, 이두 값은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G0 근방에 있는 그러한 모든 점 G에 대해서 우리가 FG0G라는 이런 함수 값을 이에 있는 이두 선적분의 공통된 값으로 준다면은, 그럼 이런 함수는 G0의 R 근방에서 잘 정의된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함수 우리가 앞에서 본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런 명제를 앞에서 증명할 때이 small f라는 이 함수의 원시 함수로 이 large f를 바로 우리가 방금 정의한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렇게 정의한 함수가 이런 열린 원판에서 해석 함수이고, 그리고 그것의 도함수가 항상 small f가 나온다는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부터 fg0라는 이렇게 정의한 함수가 g0의 이러한 열린 원판에서 정의된 해석 함수이고, 그리고 그것의 도함수가 원래 함수인 small fg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이 large fg0랑, 그리고 우리가 스텝 2에서 정의한 그 fg라는 이두 함수를 서로 연관을 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관을 시켜 주기 위해서 fg라는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g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w0랑 그리고 g 이두 점을 이어주는 어떤 수평선과 수직으로 연결된 그러한 선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선분을 찾기 위해서 먼저 W0랑 그리고 G0를 이렇게 이어준 선분을 우리가 감마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마1과 감마2를 붙여준 이두 곡선은 그러면 W0랑 G를 이어주는 그러한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마1과 감마2를 더해줘서 맞는 이 곡선을 감마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감마를 따라서 스몰 f의 선적분해 준 값은 바로 다름 아닌 f가 될 것입니다. 즉, large fg는 스몰 f를 감마 1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 값, 플러스 스몰 f를 감마 2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 값이 되는데,
근데 스몰 F를 감마 원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 값이 뭐죠? 그쵸. 바로 감마 원이 W0부터 시작해 해가지고 G0로 끝나는 그러한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이어진 곡선이니까 바로 이 F를 감마 원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 값은 다름 아닌 라지 F G0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지 F의 정의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스몰 F를 이 감마 2를 따라서 선적분해 준 값을 이렇게 라지 F G0 G라고 정의를 하였으니까 이두 번째 적분 값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지 F G라는 이런 함수는 본질적으로 이 라지 F G0G라는 이런 함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라지 F G0는 그냥 상수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에서 라지 F 프라임 G를 해줘가지고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그럼 이것은 그냥 없어지고 라지 F G0 프라임 G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위에서 이 도함수가 바로 스몰 F G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라지 F G0라는 이런 함수가 이러한 G0의 어떤 열림 원판에서 해석 함수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지 F라는 이런 함수 역시 G0의 어떤 열린 원판에서 해석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스몰 F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이 G0는 오메가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었는데 그 임의의 점의 어떤 근방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함으로 우리는 위 정리의 결론인 즉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라지 F라는 함수는 오메가 전체에서 해석 함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의 도함수가 이렇게 스몰 F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제를 이와 같이 단순 연결 영역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러한 정리로 확장을 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정리를 이용해서 코시 정리도 단순 연결 영역에서 성립하는 그러한 정리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